제가 뽑은 이번 주 핫이슈는 한동훈 어떤 압수수색, 거기에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와의 몸싸움, 뭐 이런 언론의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기소 중지, 뭐 사건 수사 중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에 대한 혐의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피해자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와의 어떤 혐의를 중앙지검은 확실히 잡고 있다가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한동훈이 확실히 언론 플레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뭐 마치 뭐 독고폭력?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가고 지금 언론에서 오늘 중요한 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직이라고 얘기하는 독직폭력, 게, 그게 법률 용어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강제적으로 힘을 과하게 써서 지금 문제로 독직 폭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독직폭행.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한동훈 쉴드를 쳐주게끔 위원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이 잘 끝나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들어갈 때 전화 한통 넣어서 집사람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제대로 처리해달라 했더니 그거 갖고도 검찰총장 압력이다. 보고하기 전에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쪽은 확실하게 전화에 대해서 변호사 부르겠다. 그것까지는 해주기로 했고, 설마 지도 검사인데 딴짓하겠어라고 하는데 뭔가 누르는 걸 보고 옆에서 말렸는데 안 하겠다. 이손 뻗고 그 사이에 몸싸움 넣으면서 50대 아저씨 두 명이 이렇게 저렇게 다 쓰러지고 모았는데 그거 갖고 폭행을 했네. 뭐 말도 안 되는 게 소파에서 뭐 탁자를 날아서, 야, 그런 본 듯이 써낸 소설을 쓰면서 호도시키고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둘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쌍방이 서울고검에서 감찰 진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데 그걸 거절하고 제대로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잡혀갑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한동훈이나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 중에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압수수색물을 삭제하려고 파기하려고, 하는 그렇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긴급하게 회수했다. 이게 정상적으로 나갔을 거예요. 예를 근데 들어서 한동훈 검사가 아니라 조국이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 주변에 다녔던 곳은 한 50건 압수수색해야죠. 그래야 공평성이 맞는데,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갑자기 한동훈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이해가 안 가죠? 한동훈으로서 지금 윤석열을 막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 전까지 뉴스가 없어 윤석열 살 빠졌다 기사 나온 이후로 윤석열에게 나온 게 없어요. 한동훈은 핵심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무언가 집어넣어서 유시민 이사장을 엮으려고 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머슬이죠. 그냥 행동대장식으로 했던 검사가 있었던 분이고, 지금까지 계속 추하게 나오고 있는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잊고 있는데, 이 사건에 한동훈이가 전면에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검찰총장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에. 지금 검찰총장이 있는 상황이 뭐 장모나 그 부인의 어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심의위원회나 어떤 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본인의 총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불기소나 이런 전문 수사단을 꾸리려 그랬고 무리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이 사라졌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장모 측에서 그전에 그 사업했던 분들이나 그 문제가 되는 분들에게 이거는 앞으로 터질 얘기인데 미리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모종의 딜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얼마의 돈을 보상해 주겠다. 조용해라. 지금 제가 이거는 약간만 공개를 해 드리면 윤석열 장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장고 증명을 위조해 갖고 불법 대출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지금 뭐 갈라지면서 동업자는 옥살이라고 막 그랬는데 윤석열 장모 측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측에다가 딜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조만간 그거는 밝힐 건데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왜냐? 지금 네. 대선 후보로도 언급되고 있다고 본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윤석열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뻔합니다. 첫 번째, 장모권 관련해서 시끄럽게 논의를 제거하고 있는 과거 동업자들 같이 사기에 연루됐을 거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주변은 다 실형 살았어요. 장모만 빼고. 근데 장모 구하기로 나가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장모는 버려. 그러면서 딸은 보호하는 걸로 하겠죠. 그래야지 뭔가 커버가 될 거니까. 사람들이 그 개총수 방송에서 지적했던 대로 장모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게 장모하고 상위야가 안 친해요. 그냥 알고 도와주는 그렇죠. 정도인데 문제는 그 잔고증명을 위조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나왔던 게 감사고 부인의 친구 아닙니까? 딸의 그렇죠. 친구예요. 그럼 딸의 친구가 꼈다고 하게 되면 어머니는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일 수 있고 딸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번지는 걸 막으면서 야 윤석열이 잘못되면 우리 다 잘못되고 너희들도 내가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장모 구하기를 위해서 불을 끌려고 할 거고 그게 아마 총수가 취재하면 충분히 나왔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취재들은 다 끝났고요. 그렇죠. 대면을 네.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정은혜 의원님도 부모님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당연히 자식이 똑똑하죠. 왜냐면 부모님이 연세가 늦었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죠. 김건희 씨 부모님도 거의 뭐 70이 넘든가 뭐 70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내가 잔고증명 조작해 갖고 올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뭔 사기를 칠 때 자식이 엄마 은행 가서 어떻게 하고 뭐 할 때 알려주거든요. 뭐 우리가 그게 그 합리적인 너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이해인 게 뭐냐면은 윤석열 그 윤서방이 소리 질렀다라는 게 증언에도 나와요. 무슨 자료를 갖다 검찰에 내려서 냈는데 윤석열이 장모한테 소리를 그걸 왜 갖다 냈냐고 달래서 줬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벙벙해서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장모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범죄 순회가 아니에요. 허점이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난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장모한테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공개가 돼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우리 곽동수 선생님의 지적 윤석열이 언론에서 사라졌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은 앞으로 법무부 인사가 아마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거예요. 원래는 오늘 또는 어제까지 이번 주 안에 인사 단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사가 미뤄졌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검찰총장의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언론에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저는 서울중앙지검과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건을 이동재 선에서 끊으려고 했어요. 제가 보면 검찰이 이동재 선에서 끊으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동훈을 기소하지 말아라, 수사 중단해라 하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지검이 한동훈의 압수수사를 하니까 저는 이제 총대를 한동훈이 맨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이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동재를 막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한동훈까지 갔고 한동훈에서 반드시 잘라야만 진짜 몸통인 윤석열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윤석열이는 이제 저쪽에서 대권 후보의 1위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 검찰 조직에서도 윤석열이 날아가면 안 된다, 지금. 네,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그 국회에서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회가 시끄럽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근데 자기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싶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시끄러운가. 근데 저는 좀 검찰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뭐 한동훈 그 검사가 뭐 몸싸움 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 갑자기 오버랩 되는 게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그 본회의장을 막 점령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은재 의원이 막 그 의장석에 막 가가지고 의장님을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가 나 만지지 마! 이러면서 이거 성추행이야 성추행! 나 만지지 마! 이러더라고요. 언론 프레임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 누가 봐도 여기 지금
몇 수백 명이 보고 있고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고 문희상 회장님은 전혀 뭐 그런 터치도 없고 오히려 문희상 회장님은 계속 손을 잡고 놓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그런 말을 할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한동훈 검사장도 그런 약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그 장모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사실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조국 장관님은 정말 너무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없으니 이것 털고 저것 털고 막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으면서 지금 이 문제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고 조금만 조사해보면은 다 나오는 문제들인데 근데 지금 일단 그림은 보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과거 시절까지 까면서 신모 변호사가 커벌 던져서 징징대면서 지방 안 갈래요 했던 식으로 모함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끝내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붙어서 몸싸움을 했다. 그러면 싸움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 누가 잘못했는데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 하면서 그 사이에 정말 뒤에서 이 모든 걸 꾸미고 있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착시효과예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언론에서 지금 윤석열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법무부의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정기 인사가 나기 전에 윤석열에 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 법무부에서 어떤 인사를 단행을 하더라도 아 검찰이 저러니까 물갈이가 당연한 거다라는 여론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라짐으로써 현재까지는 법무부 인사를 할 때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라져야만 지금은 안 좋은 기사들을 받기 검찰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윤석열이 지금 당분간 사라진 거는 법무부의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분명히 윤석열과 추미애는 불꽃이 튈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윤석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한 차례 만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만나야 되는데 그때 탄압받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야만 인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검찰의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전에 한동훈, 윤석열까지 엮여갖고 계속 어떤 기사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유 검찰 진짜 썩어 빠졌구나. 어떤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언론에서 윤석열이 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법무부 정기 인사를 앞둔 시점이 아닌가. 근데 이 정기 인사가 들어요. 예, 조금 뒤로 밀리면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민주진영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끌면서 한 주 동안 누구 속이 제일 많이 타겠습니까? 검찰의 직원들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몸싸움 시끄럽게 됐는데 지금 이걸로 해서 덮어버리게 되면 한동훈에 대한 진위가 안 가려주니까 전 적당히 진짜 밀당이 귀재라는 걸 느껴집니다. 이 추 장관님이 정치인으로서 내공이 보통이 아닌 게 공격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저렇게 심하게 대놓고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여유까지 있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잠깐만 기다려봐. 며칠 기다려도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법으로 7월 말에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윤석열은 모르긴 해도 살이 더 빠질 겁니다. 총장님 속 타시겠지만 주말 동안에 뭐가 될까 언제 나올지 몰라서 기다려야 되는 폭탄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심정 그런 면에서 또 통쾌합니다. 제가 검찰을 좀 취재하다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평소에는 본인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본인들이 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의의 수호자.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정치인들까지도 맘만 먹으면 그냥 날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검사들이 가장 현실을 인식할 때가요. 그러니까 1년에 공무원들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겨울에 한번 있고 여름에 있잖아요. 정기 인사가 단행될 때, 즉 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단행할 때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서 지방으로 가거나 그럴 때 아, 우리도 그냥 공무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체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만능이고 제일 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검찰이 그런 허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무부를 장악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검찰의 인사권을 주고 있는 법무부를 검찰이 그동안 장악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보직에 이동했고 특수부는 특수부, 공안부는 공안부 그들의 전성시대가 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죠.